할렐루야.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와 또 그 십자가의 고난,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 첫째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무엇보다도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 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 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교대의 첫째 날을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만이 얽매이 모든 죄악을 끊고 새롭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주간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다소니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 고난주간 첫째 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주일간 보낸 행적 그것을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의 사역을 바로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고난주간의 시작 월요일에 있었던 성전을 정화시켰던 사건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신 일입니다. 여기는 매우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 갈 때까지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인 축복의 통로입니다. 구원의 방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교회는 신앙생활의 중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교회이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게 되죠.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니까 바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것을 바로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성전을 깨끗이 청소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전을 폐기하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이 폐기된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폐기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고 그 예배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선포하는 사건이 성전 정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었고요. 그리고 돈을 바꿔주고 있었어요.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그 돈 바꾸는 상을 뒤엎으시고 그리고 양과 소 째찍질하면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신 이유는 그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물질이라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유월절이 유월절 절기가 지켜지고 있었죠. 근데 유월절 절기 때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순례객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국 각지에 있는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때 올라온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만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제물이었습니다.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자기 집에서 정성껏 키워서 끌고 왔어요. 그런데 퇴짜를 맞는 거예요. 흠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가 기르던 그 소나 양을 못 드리고 그 이방인의 뜰에서 팔고 있는 양과 소를 사서 다시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제물의 값이 너무나 비쌌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밖에서 파는 비둘기 한 쌍의 가격이 성전 안에서 파는 그 비둘기 한 쌍의 가격은 80배나 더 높았대요. 80배나. 분명히 소나 양으로 제사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사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80배나 하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양이 400불인데 성전에 오면 800불인 거예요. 두 배나 비싸기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비싸도 먼 곳에서 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재물을 성전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은 엄청난 이익을 남긴 거예요. 이런 장사하는 행위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것들을 불의하게 빼앗는, 착취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했거든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성전에서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상업적인 행위로 성전을 더럽혔다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또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화폐는 로마 화폐였어요. 헬라 화폐. 그 로마의 돈에는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그 돈을 드릴 수도 없었고 사용할 수도 없었어요. 성전에 올라간 사람은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화폐인 세겔로 바꾸어서 내야 했는데 그 자신의 나라에서 사용하던 돈을 가지고 와서 바꾸려고 했을 때 부당하게 환전하는 금액이 높은 거예요. 그 당시에 12%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하루 노동자 풍사세 절반에 가까운 돈을 바꿔줄 때 그런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버는 목적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결탁해서 이런 불의한 일,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는, 예배의 정신은 다 사라지고 성전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은 칼 만들지 않았지 강도보다 더했어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셨던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그 이유도 신부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지나치게 헌금을 강조했어요. 이 성전을 짓을 때 돈을, 헌금을 많이 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선동을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물질 문제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의 타락은 바로 물질 문제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바로 물질이라는
우상입니다. 물질을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타락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냐? 바로 제사장들이 타락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돈에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많이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재물을 팔고 성전세를 받았기 때문에 성전은 타락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성도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타락의 이유는 다 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을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희한하게도 교회가 돈을 쌓아두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선교로 물질을 흘려보내주고 구제로 물질을 흘려보내주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해 투자하고 이런 흘려보내준 사역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하기 쉬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질이 나에게 축복이 됐다면 그것을 잘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쌓아두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돈을 세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업하는 성도님들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사업하는 성도님들 부자 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기 위함입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모든 것을 물질화하면서 계산을 합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한 탐심을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산다는 말을 하죠. 여러분 무엇이 잘 사는 겁니까? 물질이 많아서 넉넉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섬김의 대상이 되고 또 도와주는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돼야지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성도 간에 서로 이익을 해서 거래하는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단순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개혁하셨다, 청소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사 제도 자체를 폐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를 치십니다. 그리고 죽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성전 제사 제도는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에 있었던 가운데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제 그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피를 의지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라졌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된 성전의 회복이 뭐냐?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이 우상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거룩한 곳 그 교회에서 물질이 우상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해져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곳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합니다. 불법적으로 재물을 쌓아놓는 곳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 강도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한 계획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니까 그것을 강도짓이라고 책망하신 거죠. 똑같은 이 본문의 사건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어요, 성전을.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전에 상행위가 벌어졌는데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조차도 다 들어올 수 있었어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이방인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어요. 왜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 이방인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재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이방인들이 너희는 들어올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을 그 이방인들에게는 막아버린 겁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물을 드린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 제물을 드려 제사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신앙 행위는 하지만 믿음과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예배드려온 성도들에게 피해를 입힌 그 당시의 종교지도자들, 그리고 그 종교지도자들과 결탁했던 장사꾼들, 이 사람들이 정말 문제가 된 겁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성경을 보면 성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선교하는 곳이다, 교제하는 곳이다, 예배드리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근데 성전이 어떤 곳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셨어요. 성전은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도 기도해야 선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져요.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결국 시험에 들고 상처받아요. 기도하면 내가 손해를 봐도 상처받지 않아요. 기도하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요 기도가 쌓이면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은혜를 받는데요. 찬송을 해도 눈물이 나고 설교를 들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처럼 부어지니까, 성령이 그 새로 나온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터치해 주니까 기도가 쌓인 교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흘러넘치는 교회는요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넘어지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는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셨어요. 맹인을 고쳐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맹인과 저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꽉 막혀 있었어요. 그들의 인생에는 답이 없었죠. 자기가 실수해서 맹인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태어날 때 맹인이죠. 운명이었는데 사람들의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유일한 답이 뭐냐? 주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인생의 길이 없고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길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질병도, 사업도, 사람과의 관계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뭐 어떤 문제도 예수님께로 통하기만 하면 모든 장애물이 다 제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은 뭐냐? 바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 것을 선포하시면서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성전 정결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 있을 때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축복을 맛보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익을 위해 타락하고 변질된 성전을 정화시킨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셨기에 목숨을 걸고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원합니다. 물질이라는 우상을 제거하고 물질을 흘려보냄으로 성결하게 하시고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 성령 충만한 바다 영혼을 살리는 데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나이다. 아멘. 네,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감염 확산이 그쳐지게 하시고 그리고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한국에서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보일러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치유받아 건강하게 해달라고 오늘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오늘 첫째 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교회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흘러넘친 기도할 때 치유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해주시옵소서. 확산이 그쳐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 치유받게 해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에서 코로나가 소멸되기 원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가 소멸되기 원합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어 아버지 확산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쳐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의 질병으로 시달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는 예배를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전에 달려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여 갈급합니다. 사슴이 신내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심히 목마릅니다. 아버지 다시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시금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소멸되고 속히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투병사라는 성도들 아버지 그 육체를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하시되 임파선암에서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난수암에서 치료받게 해주시옵소서. 방광에서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방광의 염증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핵상 마비 증상이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인병 부인병에서 물리쳐주시고, 허리 아픈 거 고쳐주시고, 무릎 관절염 치료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턱 관절염 통증들 사라지게 해주시고, 척추의 통증도 깨끗한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럼 증상에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심장이 튼튼해지게 하시고, 간도 회복되게 하시고, 소화불량도 제거되게 하시고, 위의 염증들도 다 제거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화가 잘 되게 해주시고, 드시는 것마다 다 양약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육체 건강을 부어주시옵소서. 건강 가지고 재단을 쌓게 해주시옵소서. 건강 가지고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건강이 말지어다, 오늘 암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바이러스는 다 제거될지어다, 오늘 아버지 백혈구와 적혈구 수치는 정상으로 올라오게 될지어다, 오늘 모든 암 바이러스는 다 소리치며 떠나갈지어다, 보혈로 씻겨져 깨끗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루프스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백혈병, 대장암, 뇌종양, 유방암 다 치료받았습니다. 식도암도 치료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시되, 아버지 독수리 날개 졸라 같은 건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혈압도 치료받을지어다, 당뇨병도 치료받을지어다, 오늘 예수의 피로 마음의 병도 고침받되 우울증에서 치료받을지어다, 불면증에서 치료받을지어다, 대인기피증 공황장애에서 치료받을지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아토피 피부염증도 치료받을지어다, 오늘 모두 다 건강해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주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도와주시고, 그 고난을 생각하며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고난에 깊이 동참할 때마다 깨닫는 애가 임하게 해주시고,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해주셔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만이